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네, 당연히 인터뷰를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팬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벌써부터 큰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구름명 아이들이 조금은 독특한데요. 구름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뜻하는 아이와 복수를 뜻하는 들의 합성어로 개성 있는 아이들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공모전을 해가지고 뽑히게 된 이름입니다. 값진 이름이네요. 그리고 이제 정말 데뷔 20일 만에 음악방송 1위 그리고 발매된 앨범마다 차트 상위권을 섭렵했는데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흔치 않은 콘셉트로 데뷔 초반부터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로 영감은 어디서 받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냥 항상 연습생 때부터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뭔가 저희 멤버들한테 가장 영감을 많이 받고 그걸로 곡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가 아직 신인인데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항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글로벌 핫한 아이들 만나봤습니다. 무대 좌측으로 퇴장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레드카펫의 문을 아이들이 열어줬습니다. 정말 멋있고요. 포스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신인답지 않은 그런 여유로움도 있었고요. 네, 루키답지 않은 모습을 이거